이병옥입니다. 옥스윙은 끌고 오지 않습니다. 억지로 펴지 않습니다. 그리고 왼골반을 돌리지 않습니다. 되지 않는 멋진 피니시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여러분이 가장 편한 동작으로 공을 칠 수 있는 게 옥스윙입니다. 여러분이 오른손잡이 기준으로 가장 큰 장점을 가지고 있는 팔 어디죠? 오른팔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백스윙을 했을 때는 옆으로 돌린다는 생각보다는 일단은 위로 올라가죠. 위로 올리는 건 위치 에너지를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위치 에너지를 확보했다면 이걸 쓰기만 하면 돼요. 그런데 이걸 굳이 들어놓고 밑에까지 내려와서 옆으로 돌리라고 하는 이 컨벤셔널 스윙 얼마나 비효율적입니까? 그리고 그렇게 해서 조련을 받은 선수들조차도 현역에서 힘들게 투어 생활하다 은퇴했을 때는 그 스윙으로 좋은 스코어를 내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매우 비효율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 세계에서 그 스윙으로 잘 치는 선수들은 정말 그 스윙이 그 선수들에게 맞는 스윙이고 그리고 이 왼손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이죠. 왼손이 장점이 없는 게 아닙니다. 이 왼손은 정확한 방향과 구질을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스핀 컨트롤까지 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걸 내 걸로 만들기 위해서는 엄청난 노력과 시간을 투자를 해야 돼요. 하지만 여러분은 그러한 시간을 투자하실 시간이 없습니다. 옥스윙을 하셔야 됩니다. 옥스윙은 여러분들이 위치 에너지를 만들었으면 오른손으로 그냥 내리면 끝이 납니다. 위에서부터 힘쓰고 내리면 끝이 나요. 백스윙 방식 너무 간단해요. 낮고 길게 빼서 필요 없죠.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바라보면서 올라간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회전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인위적으로 돌리지 않는 거예요. 하지만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는 굳이 제한하진 않아요. 그래서 왼손은 갖다 대서 거들고 있을 뿐이고 오른손이 클럽 페이스가 계속 공을 보면서 탑에 올라갔으면 펴져도 되고 접혀도 돼요. 거기에서 오른손으로 후려치면 돼요. 후려친다라는 건 공에서 치는 게 아니라 위에서부터 힘을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어요. 후려치다. 그리고 남는 힘으로 공만 응시하면 됩니다. 다시 절대 밑에서 후려침을 시작하면 안 돼요. 탑에서부터 후려침을 시작합니다. 그게 옥스윙의 타이밍이에요. 탑에서 친다라고 생각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엄청나게 좋은 스핀량과 강력한 임팩트.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번엔 정말 강력한 힘으로 후려치고 싶다. 그러면 양발을 팍 바닥을 누르면서 밑에 쪽으로 오른손을 쓰면 훨씬 강력하게 샷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쉬운 스윙입니다. 여러분들이 소위 처음 만났던 되지도 않는 그 컨벤셔널 스윙에서 벗어나신다면 여러분의 골프 정말 아름답게 옥 선생이 옥스윙으로 완전히 탈바꿈 시켜드리겠습니다. 믿고 함께 하십시오. 이병옥 골프랩 멤버십에 가입하십시오. 멤버십 1에서 옥초보 시리즈와 옥스윙 파이널이 공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하시죠. 이병옥이었습니다. 골프용품은 옥스윙몰에서 좋아요, 구독은 덤!